일단은 상과를 먼저 볼 건데, 이제 과에서는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거냐면, 일단은 본문을 먼저 나갈 겁니다. 본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서를 제가 안 드렸죠? 작서 이거 좀 드릴게요. 뒤로 줘. 이렇게 뒤로 줘. 자, 그 자습서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전부 다 여러분 본문에 대한 것만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 진도를 나갈 거고요. 교과서를 가지고 본문 먼저. 자, 본문 진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법을 먼저 나갈 거고, 우리 이제 대화문 있잖아. 대화문은 좀 우선순위를 낮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과 문법을 먼저 위주로 수업을 쭉쭉쭉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3, 2, 1, 사과 순서대로 나간다 했었죠. 사과까지 모두 종료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기 뭐냐, 대화문 진도를 좀 몰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대화문 같은 경우는 보통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에서. 섞어서 나온다는 게 뭐냐면, 제일 시험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거거든? 그냥, 다음 짝지어진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골라. 그냥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근데, 그 짝지어진 대화 고르라는 문제 자체가, 뭐, 예를 들어, 1과에서만 쫙, 2과에서만 쫙,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1번 번호는 뭐, 1과 대화문, 뭐, 2번 번호는 4과 대화문,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대화문은 한 방에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암기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끄면 잘 보이지? 잘 보이냐? 뒤에? 저기, 잘 보여? 승민이랑 수아랑 보이냐? 오케이. 자, 그래서 3과 진도부터 바로 나가겠습니다. 학교에서 본문 진도 다 나갔니? 요거? 다 나갔어? 4과하고 있냐, 지금 혹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적인 거를 먼저 볼 건데, 여러분이 교과서를 이제 학습을 할때 어떤 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공화 중에 이제 시험 성격이 어떤가, 이런 거를 좀 대략적으로 말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교과서를 학습할 때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걸 전체에 대한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걸 먼저 파악해야 돼. 글의 전체 주제. 이 글의 전체 주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그 노벨 프라이즈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제 이그 노벨상이니까, 그럼 이그 노벨상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 녀석에 대한 어떤 정의가 일단 나와줘야겠죠. 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설명으로 인해서 저게 상 이름이니까, 그럼 저 상을 받으면 뭐가 좋은 건지, 아니면은 저 상을 뭐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저 이거 노벨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설명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내용을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런 설명문과 같은 유형에서는요, 보통은 제목이나 내용일지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내용일치에서 나올 법한 어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주요 어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 주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섹션별로 이제 나눠서 소주제를 여러분이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소주제 작성.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현재 바른 교재 기준으로 본문 1, 본문 2, 본문 3,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러면은 각각 섹션별로, 요 본문 1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본문 2에서는 뭔 얘기하는가, 이게 이제 얘기가 이렇게 각각 나오죠. 그래서 그 섹션별로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당연히 시험을 낼때이 교과서 본문을 다안 내. 한 방에 안 내잖아. 이렇게 잘라서 내잖아요, 시험을 낼 때. 그럴 때 예를 들어 본문 2에 있는 내용만 딱 넣어갖고,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이냐, 주제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섹션별로 여러분이 소주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걸 이제 정리하는 거죠, 나중에는. 자, 교과서는 일단 큰 틀로서는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주요 어법들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 어법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오마중 같은 경우는 특징이 보통 어법 문제를 한 4개 정도 돼요. 중3 기준입니다.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데 배점이 굉장히 큽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서술형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객관식에서 한 2, 3개 정도가 나와요, 보편적으로. 근데 이 객관식 같은 경우도 진짜 만만치 않은 게, 이 오마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 어법 유형이 이런 거야. 빈칸을 딱 주고 난 다음에
한 이제 문장이 뭐 A, B, C, D, E, F, G 뭐 이렇게 하고 한 일곱 문장 초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법상 뭐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아니면은 어법상 뭐 올바른 게 몇 개냐 아, 이딴 문제 오마가 겁나 좋아해 이런 문제 무조건 되거든 거의 근데 이게 거의 배점이 적으면 한 4.3 이 정도 되고요 진짜 심한 거 5점까지도 왔어요 5점까지 미쳤어 이거나 틀리면 그냥 95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법 문제가 이제 여러 개 나온다는 거죠 여러 개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1과부터 4과까지 이제 어법이 뭐가 나오는지를 제가 한번 쭉 이제 살펴봤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번 어법이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 학습부터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주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휘 관련된 건데 이 어휘는요 거의 99.9%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서 나옵니다 학교 프린트에서 그 학교에서 나눠주는 이제 그런 유인물들 있잖아요 특히 외부 지문 외부 지문을 이제 너네가 이제 받았잖아요 두 개를요 거기에 니네 보면 알겠지만 그 외부 지문 맨 처음에 보면 이렇게 짝 찍는 거 있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있지 그치? 이거 거의 무조건 돼 작년에도 나왔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유의역 이제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본문 주고 밑줄 빠바바바방 다섯 개 쳐놓고 얘랑 이 ABCD 써놓고 얘랑 이제 짝지어진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거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이제 유의어가 맞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내는 거죠 이게 이제 오마에서 내는 시험 스타일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어법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작 쪽에서 많이 틀립니다 영작조 이 두 개를 이제 담아주면 이제 거의 뭐 95 이상 나오는 거고 이 두 개를 틀리면 보통 이제 80점대 초반, 초중반 이 정도 이제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본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제 좀 주제라던가 중요한 문장은 쌤이 이제 설명을 해줄 거니까 구문문서 하면서 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구문문서 전부 다 책에다가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똑같이 시험을 낼 거예요, 제가. 시험을. 다음 시간에 낼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상과부문 싹 다 주고 이거 구문문서하고 해석해라. 그럼 구문문서 답지가 뭐가 되어야 돼? 니네 이제 교재가 구문문서 답지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 잘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어찌됐든간 이제 큰 틀은 이렇다.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본문에 대한 학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법에 대한 학습은 여러분이 이제 그 받은 자료 있죠? 이게 통합자료. 그 워크북 있고 막 그 자료 있죠. 그걸 가지고 어법 학습을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뭐 진도를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은 6시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50분인데요. 6시 대충 한 15에서 20분 정도까지 1교시로 잡고 그때까지 최대한 본문을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본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단어 시험을 볼 거예요. 2교시 시작할 때. 그 3종 세트. 알죠? 그 3종 세트 단어 시험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단어 결과도 보고 결과 안 좋으면 좀 조지고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어법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짠짠짠. 한번 볼게요. 처음에 What happens라고 나왔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 When? 뭐 할 때? 너가 걸어갈 때, backward는 그냥 부사입니다. 어디로 걸어갈 때냐? You are carrying a cup of coffee. 자, 너가 커피 한 잔을 든 채로 들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안을 또 살펴보시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backward는 그냥 부사예요. 부사. 자, 그럼 보시면 당신이 뒤로 걸어갈 때가 되겠죠. 네가 커피 한 잔을 들고 가면서 뒤로 걸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지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제 얘가 누구냐면은 고등학교, 한국의 이제 고등학생이랍니다. 자, 이런 친구가 did research, 이제 연구를 했답니다. 여기에서 이제 did를 동사로 보고 research를 목적으로 보면 돼요. research가 이제 명사로 쓰인 겁니다. On this topic. 이 주제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2015년에 했답니다. 아, 이 부사수식어는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이 첫 줄만 일단 다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 ADM은 생략할게. 선생님은 생략할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냥 괄호는 부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형용사가 만약 나오면 쌤이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줄게요. 알겠죠? 만약 따로 나오면. 자, 어찌됐든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첫 문장에서 너가 커피 한 잔을 드는 상태에서 뒤로 걸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이 한국의 한 고등학생이 이제 한지원이라는 이제 학생이 이 주제에 관해서 연구를 했대요. 뭐 쓸데없는 거라고 했어. 위로 뒤로 걸어가면 그냥 뒤로 걸어가는 거지 뭐. 자, 어쨌든 자, this research project good enough to win a Nobel Prize 라고 나왔는데 이 연구가 과연 이제 훌륭할까? 아, 여기 연구 과제네요. 소리. 자, 이 연구 과제가 좋을까라는 거겠죠.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enough to win a Nobel Prize가 이렇게 꾸며주는 부사예요. 자, 그래서 enough라는 거는 뭐뭐 하기에 충분히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enough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enough는 형용사로서는 충분한이라는 뜻이고요. 부사로서 충분히라는 뜻이 있지, 그렇지? 둘 다 되는데 형용사로 쓰일 때랑 부사로 쓰일 때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자, 형용사로 쓰일 때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뒤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부사로 쓰일 때는 어떻습니까? enough가 이렇게 뒤로 가서 뒤에서 앞으로 형용사 또는 부사를 수식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good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문법 시간에 to 부정사 배울 때 enough to라고 해서 보통 한 세트로 많이 기억을 하죠. 뭐뭐 하기에 충분히 좋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꿨을 수도 있지. 어떻게? enough to를 다른, 그러니까 절의 형태로 바꿨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쓸 수 있어? 오, 어떻게 알았어? 맞습니다. 바로 so, 이제 형용사 so, 그 다음에 that, you, can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써볼까?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 so, good. 그 다음에 that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는 앞에 나와 있는 this research project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연구과제가 이제 노벨상을 받는다는 거니까 이 연구과제는 그냥 is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니까 can으로 쓰고 뒷부분 win a Nobel Prize 이런 것까지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같은 말이 되겠죠. 근데 사실 요즘 중등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옛날에는 이거를 바꿔 써라라는 식으로 서술형으로 잘 나왔었거든. 예전에는 요새는 잘 안 나오고 요새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밑줄 쳐놓고 의미가 같은 문장을 골라라 다른 문장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기문으로 이제 주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요즘 시험에서는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자면 이 연구 과제가 노벨상을 받기에 충분히 좋은가? 어떤 것 같아요? 니네가 봤을 때. 자,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무슨 노벨상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뒤에 바로 나오죠. Maybe not. 아마도 아닐 거야. But 하지만 How about an Ig Nobel Prize? 자, 여기는 구문에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동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Ig Nobel상은 어떤가? 그럼 Ig Nobel상이라는 게 이제 처음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He won one 하고 나왔어요. 그가 하나를 받았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가 아무래도 여기 나와 있는 요 Ig Nobel상을 가리키는 거겠죠. 여기서 one이 가리키는 거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가 하나를 2017년에 받았습니다. For this fun research. 이 재미있는 연구로 이제 하나를 받았다. 자, 지금 여기에서 얘들아, win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 나왔지. 여기랑 여기에. 참고로 말하면, 이 win을 이기다라고 해석하면 초딩이고요. 없다라는 뜻으로 이제 더 많이 쓰여요. 없다. 근데 이제 win의 없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경쟁을 통해 얻다. 라고 할 때는 보통 win을 많이 써. 경쟁을 통해 얻는 거. 그래서 어떤 이제 뭐 노벨상, 그러니까 각종 상이라던가 뭐 금메달, 은메달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게 다 이제 경쟁을 통해 얻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win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그가 이 재미있는 연구로 2017년에 상을 탔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나오는 게 바로 Ig Nobel상에 대한 개념이 나와야겠죠.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자, 그 이그노벨상은요 수여된 겁니다. For discoveries. 어떤 발견들에 대해서요. 자, 어떤 발견이냐 해갖고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와있죠. First make one laugh and then think 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뭔가 이제 어떤 사람을 웃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잘라서 좀 볼게요. First는 수식어고 make가 동사예요. 원이 목적어고 love가 목적격 보호죠. 사역분사. And then 그 다음에 think 나왔죠. 여기서 있는 think도 목적격 보호 2번이 됩니다. 여기가 1번이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love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think 두 개가 병렬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discoveries를 보여주는 건데, 이 여기 나와 있는 요 선행사, 이 선행사가 지금 현재 복수형으로 나와 있지? 복수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이렇게 원형을 써준 거야. 여기다가 s 붙이면 틀리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먼저 누군가를, 그러니까 여기서의 원은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웃게 만들고 나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웃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발견들. 됐어요? 그런 발견들에 대해 수여된다라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뭔가 노벨상 같은 경우는 뭔가 세계에 뭔가 큰 기여를 했을 때 보통 이제 노벨상을 주잖아요. 근데 이 이그노벨상이라는 것 자체는 좀 웃기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 이러고 뒤로 가니까 이게 웃기잖아.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새끼가 왜, 아 미안해.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취할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자, 그래서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잠깐 내용 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그 노벨상의 어떤 수여되는, 그러니까 수여받을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을 했죠. 여기서는요.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뭘 설명했습니까? 이그 노벨상의 어떤 유래, 그러니까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여기는 뭡니까? 이그 노벨상의 시초, 그러니까 시작, 또는 뭐 기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이제 시기와 이런 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윗부분은 이그 노벨상을 수여받는 대상에 대해서 말한 거죠. 이그 노벨상의 어떤 수여자에 대해서 설명했다. 근데 키가 안 닿아서 니네는 그냥 써라. 이그 노벨상의 이제 수여 대상. 이렇게 써주세요. 이그 노벨상의 수여 대상. 자, 그 수여 대상이 어떤 거다? 먼저 웃기게 하고 그 다음에 왜 저런 짓거리를 할까? 네,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은 뭐다? 이그 노벨상의 시작 또는 기원이 무엇이냐? 자, 그게 이제 시작되었답니다. 한번 볼게요. 1991년에 시작됐는데요. By Air Magazine. 그러니까 Air 잡지에 의해서 시작됐답니다. 이제 뭐 하려고 시작이 된 거냐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증가시키려고 시작됐대요. 근데 관심인데 어떤 관심이냐면 in science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가. 그래서 과학에 대한 관심입니다. 과학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사람들의 과학에 대한 이런 관심, 흥미를 증가시키기 위해 Air 잡지에 의해 1991년에 시작됐는데요. 자, 여기서 또 by ing가 나와 있죠. by ing 해서 어떻게? 뭐뭐 함으로써 누가 말했냐? 수아였냐? 훔치지 마. 자, 그래서 뭐 함으로써? honoring 함으로써. 이 honor라는 게 이제 원래 그 어떤 명예라든가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동사로 쓰였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고평가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높게 평가하다. 그래서 어떤 이 honoring을 얘를 동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동사라고. 그럼 뒤에 나와 있는 the unusual and the imaginative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엔 더가 나왔는데 뒤에 unusual이라는 형용사 나왔고, 여기서도 더 나왔는데 뒤에 imaginative라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뭐뭐한 사람들이지. 뭐뭐한 사람들. 그죠? 그러면 unusual은 이제 usual은 이제 보통인 거니까 unusual은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특이한,
이런 뜻이고 이매지네이티브는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거죠. 그래서 특이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얘네가 뭔가 좀 고평가함으로써 얘네들을 높게 평가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그런 좀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이런 행위가 시작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노벨상이라는 게 그렇게 시작된 거구나 라는 거를 딱 요 한 문장으로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이런 정리가 왜 필요한 거냐면 우리 내용일치랑 유사한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 뭐 가령 위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골라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랬을 때 이 뭐 이 이그노벨상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서 유래하느냐 그러니까 언제 유래하느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원이라는 말을 써놓은 거고요. 우리가 뭔가 기원하다라는 말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원하다 또는 유래하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보통은 제일 쉬운 단어는 come from을 좀 많이 쓰고요. come from 조금 어려운 단어는 originate from이라고 많이 씁니다. originate from 얘네가 바로 기원하다, 유래하다라는 단어인데 얘네가 보기문에 나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추가로 여러분이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자, 다 되셨으면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그노벨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요공문 여기에서 설명한 건 뭐냐면 그 상들이 그러니까 그 이그노벨상이 are presented 수여된답니다. 뭐에 의해서 real Nobel winners니까 진짜 노벨 수상 그 노벨상 수상자들에 의해서 수여가 된대. 어디에서 되냐면요. 그 Sanders Theater at Harvard University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Sanders Theater에서 이제 수여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거는 수여해주는 대상이랑 그 다음에 수여 장소가 나왔네요. 그렇죠? 수여해주는 대상은 당연히 이제 그 노벨상 실제 수상자 그리고 수여해주는 장소는 하버드 대학교의 Sanders Theater 요 부분이죠. 요 두 개가 내용적으로 중요합니다. 내용적으로 이어서 갑니다. 자, 그 방은 is usually filled with. 자, 여기 중요한 표현 다음에 be filled with. 이걸 하나로 동사로 볼게요. 여기는 수식어고. 자, be filled with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로. 가득 차 있다. 그쵸? 자,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be full. 보세요. be full of. 그렇지. 잘하네. 네.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자, 그 방은 보통 is filled with people. 이 people를 이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게. 앞에 전치사 with 나왔으니까. 자, 그 방은 보통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해갖고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형용사가 되겠죠. 여기에서 are eager to cheer for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동사로 묶을게요. 원래는 얘가 동사, 보어, 수식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하나로 묶겠습니다. 이 전체를 그냥 동사라고 잡을게요. 자 여기에서 얘들아 이 be eager to 동사 원형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be eager to eager가 무슨 뜻이야? eager 자 잘 봐봐. 이게 미리 알려주면은 이 eager라는 형, 이게 형용사인데요 이게 열망하는 또는 갈망하는 바라는 뭐 이런 뜻이거든. 이런 이미지 생각하면 돼. 그 제가 그 아들내미가 하나 있거든요. 7살짜리. 네, 근데 이제 얘가 어디 막 그 홈플러스 같은 데 이렇게 대형마트 가잖아. 그럼 대형마트 가면은 아빠 나 이거 사줘 이거 바라니까 열망하는 거지. 오 다 외웠어 이제. 됐어? 그래서 열망하는 바라는이야. 이거 사줘 이거야. 알았지? 그래서 뭐뭐를 열망하네. 됐죠? 자 그러면은 뭐를 열망하는 거냐? Are eager to cheer for. Cheer for 뭐야? 뭐뭐를 격려하는 거죠. 응원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격려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여기서 격려하는 건 뭘 격려하겠어? 당연히 그 이그노벨상 받는 사람들이겠지 뭐. 야, 너 그 뒤로 컵 들고 뒤로 가는 거 개쩔더라. 야, 축하해. 이런 거지 뭐. 약간 좀 미친 사람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모여갖고 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어서 보자면 The Brain Scientist 여기가 이제 목적어로 표시하면 되겠죠. 전치사의 목적어. 그죠? 자, 그러니까 그 용감한 과학자들을 이제 뭔가 이렇게 격려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도 얘들아 수일치 조심해야 된다. 선행사가 피플이기 때문에 여기 복수형 온 거. 오케이? 요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잘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용감한 과학자들을 뭐, 뭘 갖고 이제 응원을 해주는 거냐. With their lovable research. 그러니까 그들의 웃길 수 있는 연구가 되는 거죠. 웃길 수 있는 연구. 얘도 따로 쓰시고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크게 덩어리를 치면 되겠네요. 그들의 웃길 수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해 용감한 과학자들을 격려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됐죠? 그러니까 응원해 준 사람이 그냥 졸라 많다 이 소리야. 됐지? 네. 자,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문장은 뭐예요? 그 샌더스 세러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다. 응원해준 사람이 많다. 그냥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어서 봅시다. 자, 다음 내용 보니까, 영국의 네이비라고 나왔는데, 이 네이비가 해군이에요. 해군. 너네 이제 색깔에도 그 네이비 색깔 있죠? 그게 이제 해군 복장 색이 그 색이어서 네이비 색이야. 어쨌든, 자, 영국 해군이 또 원. 뭐를 얻었냐? 이그노벨상을 또 받았어. 근데 이그노벨 평화상이래. 2000년도에. 또 평화상은 뭐야? 노벨 평화상 따라온 건가? 일단 이어서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내용이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였어? 그 아까 그 이제 하버드 대학의 무슨 시어터? 뭐 샌더스였나? 아무튼 그 시어터에 이제 모여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쳐주고 응원해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점이 좀 바뀝니다. To save money.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 해군은요 made 만들었어 each sailors 그들의 선원을요 shout 소리치게 만들었다는 거 shout bang 여기까지를 목적격 보호로 잡으면 되겠죠. 자, 앞에 나와 있는 make가 사역 동사니까 뒤에 shout라는 동사 원형 나온 거야. 됐지? 자, 뒤에 보면 instead of using real bonds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instead of라는 건 뭐뭐 대신에라는 말이잖아. 근데 얘 자체가 전치사야, 전치사. of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using, ing라는 동명사를 이렇게 써준 거야, 동명사. 됐죠? 여기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to 부정사, to use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부정사를 쓸 수가 없지. 그래서 using만 가능한 거야, using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진짜 폭탄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이 해군들이 그 선원들로 하여금 빵이라고 소리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돈을 아끼려고 진짜 폭탄 쓰면은 뭐 돈이 많이 드니까.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is that funny? 그것이 재미있느냐라는 거겠죠. enough하고 또 나왔는데 요 문장 좀 잠깐 볼게. 여기는 이제 부사예요, 처음으로. 자, 잠깐 보자. 여기서 보면 이 enough는 이제 부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부사가 지금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지. 그 뒤에 이 for you라는 놈이 나와 있어. 얘는 정체가 뭘까? 이거 뭘까? 의미상조. 오우씨,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응? 맞아요. 의미상조야. 의미상조. 얘가 의미상조. 이 투부정사는 사실 굳이 따지면 정확하게 따지면 앞에 나와 있는 요 enough를 수식하는 거거든. enough를 수식하는 부사야, 부사. 사실 정확하게 따지자면, 정확하게 따지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의미상의 주어는 어쨌든 주어잖아. 주어니까 은는이가 붙여서 하면 되겠지. 그래서 너가 큰 소리로 웃는 거죠. laugh out loud. 이걸 줄여서 뭐야? LOL이잖아. 리그 오브 레전드 아니고요. LOL. 그래서 이제 너가 크게 웃기에 뭐뭐 하기에야 뭐뭐 하기에 너가 크게 웃기에 충분히 재미있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어서 뭐 안드레 게임 뭐 이름이 뭐야? 게임이야? 뭐야? 아무튼 몰라. 뭐 몰라. 아무튼 게이라고 할게 나는. 뭔가 이름이 게이 같아요. 어쨌든 뭐 안드레 뭐 멋이 이 사람이 또한 원 또 받았어. An award 상을 that year 그해 상을 또 받았는데요. He succeeded. 그가 성공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 성공하다라는 succeed라는 단어는요, 보통 이 전치사 인과 좀 짝꿍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여기 in ing 요게 뭐뭐 하는 데 있어서요. 자 그럼 뭐 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했냐면 floating a live frog in the air by using magnets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라이브는 또 뭐냐면 이 라이브에게 프로그를 뿌려주는 거야. 형용사로 쓰인 거거든. 그래서 그 살아있는 깨꼬락지 깨꼬리를 이제 띄우는 거죠. 어디에다 띄우는 거냐? In the air, 공중에. 그러니까 공중에 띄우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By using magnets니까 자석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한 거지? 근데 저 그거는 본 적이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한두 달 전쯤에 그 유튜브를 봤는데 진짜 신기한 게 그 유튜브에 이렇게 어항이 있는 거야. 어떤 영상을 보는데 근데 어항이 있는데 무슨 마술사가 손을 이쪽으로 하니까 물고기들이 일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일로 가는 거야. 그런 그 유튜브 영상이 있었거든. 그래갖고 우와 막 되게 신기하다면서 봤는데 댓글에 보니까 이제 유튜브 이제 댓글 보면 그 이제 그 몇 분 몇 초 이걸 링크를 걸 수 있잖아. 그거 이제 링크가 걸리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라 쓰여 있었냐면 자석 부인 딱 이렇게 있는 거야. 자석을 딱 보니까 여기 소매에 자석이 있어. 자세히 보니까. 그래갖고 알고 보니까 그 물고기들한테 뭐 자석 같은 걸 매긴 거래요. 그게 자석 같은 걸 매겨갖고 이제 얘가 이제 자석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이제 물고기들이 그냥 자석 그 자성 때문에 이제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마치 끌려가. 뭐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깨꼬락자한테 열심히 어? 매겨갖고 아무튼 원래 있어요. 어? 원래 있어요. 뭐 자석이 원래 있다고요 몸에? 아 자석이 아니라. 아. 아 깨구리 몸에 뭐 그 그 자석처럼 땡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요? 땡길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네. 그냥 그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도 잘 모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도 과학적으로 설명은 안 된다 이거지. 예. 네. 뭐 보면 알겠죠.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예. 네. 나도 좀 궁금한. 뭐야 안 써 있는데? 안 써 있네 설명이? 없네? 왜? 뭐 그 살아있는 개구리를 그냥 공중에 띄우는데 성공했다 이러고 끝이네? 뭐 없네? 뭐 아무튼간 제가 그 제 와이프가 과학 선생님이거든요.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자 일단 My experience. 자 내 경험에서 If people don't have a sense of humor. 자 만약에 사람들이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유머 감각을요. 그러면 They are usually not. 자 여기까지를 동사로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보통 아니랍니다. Very good scientist. 이제 좋은 과학자가 아니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 사람이 이제 저기 아까 말했던 그 안드레 그 사람이 이제 말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머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보통 훌륭한 과학자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가 말을 했답니다. 언제 말했었냐면 그가 accepted 이 상을 받았을 때요. 그의 그 이제 노벨상, 그 노벨 이그 노벨상이죠. 이걸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어서 보자면, if that still does not bring a smile to your face,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how about이나 what about은 공부면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만약에 그것이 여전히 does not bring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smile 웃음을요 to your face 너의 얼굴에 자 그것이 여전히 너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How about this? 이건 어떠냐?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 얘들아? 여기서 that, that이 가리키는 게 뭐야?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지금까지 말 이제 했잖아 무슨 얘가 무슨 뭐 살아있는 개구리를 막 이제 뭐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중에 띄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잖아 이 상을 받았을 때 아 이 과학 진정한 과학자는 이 좀 센스가 있어야죠 유머 감각이 좀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 자 그런데 여전히 그게 재미가 없다면 그러니까 너의 얼굴에 웃음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그럼 이건 어떠냐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데서 뭐겠어? 요 내용이겠지 요 내용. 요 살아있는 개구리 공중에 띄운 거. 근데 이걸 봐도 뭐 난 뭐 별로 재미없는데?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봐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장도 이제 시점이 전환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죠. 다음 보시면 2005년에 가오린 언더라는 사람이 또 받았어요. 원 또 나왔다.
이그 노벨상을요. 이코노믹스니까 이제 경제학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그 노벨 경제학상인가? 아무튼 그걸 받았답니다. 자, 뭐에 대해서? For inventing an alarm clock. 알람 클럭이니까 알람 시계죠, 말 그대로? 알람 시계를 이제 발명한 거에 대해서 상을 받았대. It keeps running away 하고 나오는데 keep ing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keep 뒤에 나오는 ing는요, 이제 보통은 목적으로 취급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도망을 칩니다. keep away, 도망치, 아, sorry, run away, 도망치다. 뭐 할 때까지 도망치냐? The sleeper, 잠자는 사람이 마침내 gets를 이제 그냥 동사로 볼게요. out of bed를 부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자명종을 발명을 했는데 이 자명종이 뭐였냐면 자명종이 계속 도망을 다닌대. 이거 좀 웃기다.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이 침대 밖으로 나올 때까지 많이 다 깨먹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저 이거 그 페북이었나 어디서 이렇게 봤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자명종인데 그 이게 자기 전에 그 자명종을 세팅을 하려면은 자명종이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시계죠? 자, 근데 이 시계에다가 이 시계 뭐가 있냐면은 니네 그 은행 가면은 그 영수증 분쇄하는 거 알죠? 그 파쇄기 드르르르 하고 하는 거 그게 달려있어 여기에. 그래서 여기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얇은 아크릴판 같은 걸로 이렇게 두 줄 이렇게 돼 있어. 여기다 이제 만 원짜리를 넣어. 그래야 이제 시계 세팅이 돼요. 그리고 이 시계가 울리는데 이걸 안 누르잖아. 그 만 원이 갈려요. 막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어. 그리고 엥 드르르르 하면서 이제 갈리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안 넣으면 이게 작동이 안 돼. 이런 것도 있더라고. 자명종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예, 저는 아마 이거 있으면은 제 재산 이걸로 다 날릴 것 같아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예, 포기. 자, 아무튼 막 재밌는 발명품은 뭐 되게 많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본문 3번을 볼 건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좀만 쉬고 갈까? 쉬고 말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길래. 알았어. 쉬면 좋죠는 뭐야? 야, 쉬면 당연히 좋지. 얘기를 해, 얘기를. 좀 쉬었다.